김치 외에도 다양한 요리에 쓰인다는데 특별한 청강 요리를 알려줄 완도 여인 박숙현 씨. 그런데 요리에 앞서 마른 청각을 잘게썰어 믹서에 가는 그녀. 지금 뭐라는 것일까? 청각 소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찌개나 김치 담을 때 그 회무침이나 간을 이렇게 하면은 돼요. 마른 청각에 소량의 천일염을 섞어 만든 천연 조미료 청각 소금. 일반 소금 대신 모든 요리에 쓸 수 있는 만능 소금인데 과연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신선한 청각을 햇볕에 하루 정도 말리면 농축된 영양분만 가진 천일 건조 청각이 되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인 히스티딘을 비롯해서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반대로 염화 나트륨의 함량은 10%가 낮기 때문에 저염 소금, 즉 건강한 조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돼요. 청각 소금을 활용해서 여름철 입맛을 돋울 청각 초무침부터 청각전까지 부쳐주면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줄 청각 천년밥상 완성. 천년 넘게 귀하게 쓰이고 있는 청각으로 완성된 보약 같은 항암 건강밥상이다. 동네 어르신의 건강도 지켜준 주인공도 청각이라고 한다. 이에 좋고 암에 좋고 소화가 잘 되고. 갑상선 암에 유방암에 7번을 수술을 했어요. 그 끝에 청각을 묶고 76년 동안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은 찬 성질로 과다 섭취 시 설사,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일반인의 경우 말린 청각은 약 100g 이내로 먹는 게 좋다.